허구의 드라마에 굳이 실존 인물을 비교해야 했을까? TVN 드라마 25-21가 라이벌 관계인 두 여자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를 언급했다. 국민적 스포츠 영웅인 김연아를 통해 캐릭터의 공감을 얻으려는 속셈이었겠지만 결과는 낭패로 돌아갔다. 여기에 작가가 전작에서 표절 논란을 겪은 인물인 게 알려지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는 2월 12일 첫 방송되는 25-21는 1998년 시대의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로 청량한 첫사랑과 고민을 함께하는 다섯 청춘의 케미스트리를 담는다. 김태리, 남주혁, 보나, 최현욱, 이주명 등이 출연한다. 현재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는 작품에 대한 기획 의도와 관전 포인트, 인물 소개, 인물 관계도 등이 올라와 있다. 문제는 관전 포인트, 숙명의 라이벌전 키워드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서로에게 서로가 없었다면 두 선수 모두 지금보다 빛날 수 있었을까라며 나이도 역의 김태리, 고유림 역의 보나를, 김연아, 아사다 마오에 빗댄 것. 김연아로 비유된 여주 김태리, 아사다 마오로 비유된 서브 여주 보나는 경쟁자이자 동반자, 인연이자 악연, 라이벌 등으로 칭해졌다. 여기에 여주가 서브 여주를 꿈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표현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네티즌들은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라이벌이 아니다. 김연아는 왜 끌어들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니어 무대에서는 아사다가 우위이기했지만 실제 시니어 무대에서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와 13번 만나 9승 4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기 때문. 물론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다루고 있고 두 여자의 경쟁이라는 소재에서 대중들이 잘 아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를 비유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펜싱부 동료로서 경쟁하는 김태리, 보나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제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김연아, 아사다 마오와 비교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비유하고 싶었다면 국내 선수들끼리로 했어야 맞다. 이는 대중의 정서를 생각지 못한 제작진의 분명한 실책이다.